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태풍이 최근접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대전 갑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혜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새벽부터 많은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새벽 4시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새벽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비바람이 거셌는데 지금은 빗줄기는 다소 약해졌지만 바람은 여전합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뒤로 보이는 이곳의 갑천의 수위도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출근길 안전을 위해 하상주차장 16곳과 하천 세월교 36곳을 통제했고 충남도도 여객선 7개 항로와 둔치 주차장 등을 통제했습니다. 현재 대전과 천안, 공주, 부여, 청양, 보령, 서천, 세종엔 태풍주의보가, 태안과 당진, 서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안 옹도에 어젯밤 최대 순간풍속 시속 103k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해상을 중심으로 시속 100km 안팎의 바람을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1시간 전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면서 바람이 특히 거셌는데 지금은 충남권 내륙에 시간당 10mm 안팎, 서해안은 약한 빗줄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남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8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최대 60mm가 더 오겠지만 태풍이 지나더라도 오후 늦게까지는 시속 70에서 110k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계속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